저녁 먹으러 왔습니다. 엄청 있어 보이네. 분위기 좋다. 이쪽도 괜찮네. 지난번에 여기 거기도 나왔던 집이네. 여기 스트리트 메뉴 파는데. I have no reservation. It's no problem. Go. Yeah. One more place. Maybe check for that one. 예쁘다. 봐. 지난번에 바로 그 집이네. 야, 클라졸로도 있고, 케이크도 있네. 애들이 여기 2층 올라가가지고 2층에 방으로 갔거든. 어디로 갈 거야? 예약을 안 했으니까. 여기 슈퍼스를 만나주는데 딸이 거 예쁘네. 하얀색 클라디올로스 하고 하얀 장미네. 멋있다. 아니 어떻게 한 칼에 딱 찾아오지? 아니 한 칼에 딱 찾아오지가 아니라 한 칼에 딱 오게 됐지? 저 밖에 한번 나가봐야겠다. 이쪽 뒤쪽으로 가든이 있어. 여기야말로 그 오고 싶었던 레스토랑인데 한 칼에 왔네. 여름엔 예쁘겠다. 아, 여름엔 예뻤겠다. 이거는 그냥 수국인데, 묵수국이 아니고. 이 나무는 엄청 크네. 식당 분위기가 대충 이렇습니다. 아주 멋지네요. 이건 리크루트 스토리고 이쪽이 바네요. 식전빵입니다. 여기는 버터인데 이거는 맛을 봐야 알겠네요. 이 소스는 마요네즈 소스 같은데 여기다가 이걸 덜고 하나씩 여기다 넣자. 이거는 화이트 비니거네. 샐러드가 서빙됐습니다. 꼬치 있네요. 먹는 꼬치인 것 같고 샐러드 하나로 둘이 나눴습니다. 맛있네요. 인육하고 올리브 오일 안 넣었어? 눈이가 훨씬 더 맛있는데? 올리브는 안 넣었어. 똑같은 재료로 정말 맛있겠네. 메인 요리는 송아지 정강이 뼈로 만든 요리하고 구운 오리를 주문했습니다. 양이 좀 적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주문해서 소스 강력하고 서로 나눠 먹을 겁니다. 빵도 아직 다 못 먹었고요. 양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송아지 고기. 특별한 요리는 아닌데. 특별한 요리는 아닌데. 오리 로스가 더 나은 것 같아. 이게 오리예요? 오리.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야. 우리 맛에 익숙한 맛은 아니고 물 먹고 더 주문해.
콜라 먹을까요? 물 먹을까요? 콜라. Hello? One more cola? 바닥이 다 차는 것도 아닌데 엄청 끙들이고 자리 없는 척 하냐고. 어떤 아가씨 둘이서 여기 와서 코스 요리를 먹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어요. 네,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고 음식도 맛있어 보여서 폴란드에 가면은 꼭 찾아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이 로자나 레스토랑입니다. 들어올 때 바로 알아보고 반가워했는데 실제 음식 맛은 그렇게 감동적은 아닙니다. 전반적으로 약간 짜고 샐러드는 아주 맛있었는데 송아지 요리도 김이 송아지 요리거든요.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는 익숙하지 않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입맛에 떡 잘 맞는 요리는 아닙니다. 내일이나 모레 먹으러 가겠지만은 돼지 족발 굴룸카하고 육회가 더 입에 잘 맞을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고급 요리이면 틀림이 없고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. 이 송아지 정강이 뼈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하얀 리넨 테이블 뽑아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어느 레스토랑을 가든지 이렇게 하얀 리넨 테이블 뽑아 있으면 상당히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뭐 양이 적지 않네. 뭐 안 먹는 거야? 많이 먹었잖아. 소고기 요만큼인데 뭐. 아니 양아이 살고기 먹었지. 워낙 커. 그래서 먹었잖아. 양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. 와보고 싶었던 로자나 레스토랑 와서 보고 식사 한번 한 걸로 만족합니다. 아, 잘 먹고 갑니다. 그런데 뭐 썩 훌륭한 식사는 아니었어요.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. 이쪽도 그렇고 하얀 장미하고 하얀 글라디올로스가 인상적입니다. 여기는 2층이고요. 아마 여기도 예전에는 누군가의 집이었겠죠. 개조해서 식당으로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왔네요. 볼트앱으로 택시 탔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택시가 왔네요. 와, 이 집은 또 오늘도 줄 서서 버글버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